그리고 마지막에 덴프시 롤. 네, 안녕하세요. UFC에서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장찬성입니다. 오늘은 더 파이팅 만화에서 나왔던 기술들이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건데요.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가 저한테 굉장히 모티브가 됐던 만화거든요. 그 안에 주인공도 패더급에서 싸우고 있고 감정이입을 해서 많이 봤었던 만화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술 중에 주인공이 쓰는 리버블로, 가젤 펀치, 그리고 가장 유명한 뱀프시롤에서 뭐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리버블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리버블로를 맞아줄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FC 벤턴급에서 싸우고 있는 허진수입니다. 벤턴급인데 지금 몇 킬로예요? 77킬로. 리버블로에서 얘기할 건, 이거는 뭐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뭐 할 것도 없어요. 복싱 한 선수를 들으면 다 아는 건데, 특히 주인공이 하는 리버블로가 허리를 완전히 끝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서 늑골을 막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있는 이껏 세 개. 살짝 덜었어. 더 세게. 괜찮았어. 여기에서 기술 설명이 들어가자면, 내 머리가 왼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리버블로를 빵! 여기서 기왕이면 가는 쪽으로 팔꿈치가 받쳐주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하체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빵! 때려야지 이 사람한테 그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내가 리버블로를 때릴 때 내 하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때리면 파워가 안 실려요. 이쪽을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파워가 잘 안 실려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젤 펀치. 이렇게 해서 하! 점프하듯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점프하는 힘을 그대로 펀치에다가 주먹에다 실어주는 펀치인 것 같은데, 저는 안 해봤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숙이고 빵! 오! 한번 더 실리네. 오바다. 근데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가젤 펀치라는 게 중심을 낮췄다가 올라오는 파워로 올라오는 힘을 펀치 실어주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가젤 펀치는 점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점프를 해버리면 아무리 나 점프를 해도 그 순간이 너무 비어. 가드가 너무 약점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약간 가젤 펀치랑 비슷한 제가 해봤던 거, 제가 했었던 거, 포이리에를 보냈던 이거는 사실 복싱보다는 MMA 쪽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숙이게 되면 태클인 줄 알기 때문에 허리가 숙여지게 돼 있거든요. 태클 방을 해야 되니까. 뭐 가젤 펀치랑은 비슷하죠? 그냥 태클하는 척 빵! 태클하는 척 하면서 빵! 내가 어깨를 빼주지 않으면 파워가 안 실릴 거예요. 내 상태에서 빵! 안 빼면 빵! 이거는 괜찮아요. 실제로 쓰는 기술,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체드 멘데스가 되게 좋아하는 기술, 태클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가젤 펀치도 내 생각에는 허구이지 않나. 근데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바꿔서 점프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덴프시 롤. 승민이 형, 잠깐만요. 여기 앞에 보고 덴프시 롤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해봐 주세요. 덴프시롤이라는 게 막 윙 막 모터 소리 나고 팔자를 그리면서 한번 때려볼게요. 여태까지 팔자는 안 된다. 그렇지, 이제 팔자는 팔자는 아니고. 만화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는 상대한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주지 않지. 약간 근데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하잖아요. 팔자를 그리면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둘, 그 점프해서 빡! 이런 식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파이슨처럼 해볼게. 약간 전진하듯이 그냥 빠버.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옆으로 되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덴프시롤. 팔자는 아니지만 팔자는 어렵다. 근데 대신에 마이크 타이슨처럼 뭐 옆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펀치가 가면 세진다 그랬잖아요. 어우 씨. 그게 잘? 오케이. 이거를 중간에 섞을 수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타이슨 터킹 훅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위력은 머리가 펀치가 가는 쪽으로 머리가 같이 가면 펀치가 훨씬
힘이 실린다. 덴푸시 롤이 그래서 강하다. 맞아, 뭐 뭔 소리야. 현실력이 너무 힘들어. 현실력이 그래서 강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거 있다, 맞다. 하트 브레이크. 심장 정지? 심장. 더 파이팅이 또 그거 있었잖아요. 막 심장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노력을 얼굴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심장을 때릴 바에 이 노력할 거를 얼굴 때리면 안 되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땀도 나고 이러니까 이게 미끄러지지 오히려. 막 이렇게 돼서 심정지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지? 형 아무리 심장 세게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심장을 맞아서 심장이 아팠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저희는 킥도 있고 무릎도 있고 그런데 여기 뼈가 아프다든지 그쵸. 이런 건 있는데 심장만 때려주면 우리 땡큐 아닌가요? 그치. 그리고 더 파이팅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플리커츠. 형 잘하실 것 같아. 아, 플리커츠. 이거 형 완전. 아, 야, 맞다. 제가, 아, 이것도, 야, 기억났다. 플리커츠. 제가 옛날에 이거 진짜 더 파이팅 보고 따라 했었어요. 이게 팔이 긴 사람들이 손 내려놓고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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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못 들어오거든요. 손을 내린 상태에서 탕! 이게 왜냐면 올린 상태에서 잽이 나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빠르고 가볍고 궤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랩가드 같은 경우는 숄더롤이랑 같이 돼야 돼요. 이게 잽이 가는 순간에 투가 나오면 메이웨더가 잘 쓰는 솔도르 같이 세트가 꼭 돼야 됩니다. 플리커 잽도 더 파이팅에서 되는 기술이고. 여기서 덧푸시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다. 약간의 과장은 있다. 가젤 펀치도 내려갔다 빡 이 정도 좋은데 이게 점프해서 이렇게까지는 못 친다. 덴보시로도 팔자는 아니고 더킹 정도 빡빡빡 이 정도 가능하다.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정의를 내리면 딱 요거. 오늘은 더 파이팅의 주인공이 쓰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정의를 내린 건 딱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돌아올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